김장 한번 해볼까? 아, 저렇게 많이. 김장. 언니! 야채 좀 갖다 줘. 어우. 야. 오, 야채가. 아우. 언니가 우리 집 김치 맛있다고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지. 아. 먹어본 사람들은 우리 집 김치 달라고 주를주를 그렇게 서. 야채부터 아. 따다 봅시다. 예스. 다시 해볼까요? 저 가시죠? 근데 갓을 저렇게 다져요? 그러게. 젓국에다가 좀 넣어야 되거든. 아. 아따, 이게. 어이, 나 저 연근 좀 줘. 연근은 뭐예요? 연근. 이거 연근을 갈아줄 거예요. 연근이랑 고구마를 넣어야지 김치가 좀 더 시원하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아삭거리고. 김치 누구 비법이야? 엄마 비법.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집은 언니 김치를 청각을 넣거든? 이걸 넣으면은 김치가 시원해. 그러니까. 그래 시원하지. 시원하겠지. 아. 이거 하루 전날 물에 담가놔야 돼. 불려놔야 돼. 불려놨어 그래서? 예스. 기가 여기 근데 뭐 넣을 거야? 뭐를? 굴 아니면 아니, 낙지? 여기다가? 낙지? 낙지? 우리는 한 번 낙지를 넣은 적이 없는데. 낙지 넣지. 낙지 맞을 수도 있지. 근데 언니 근데 김치는 넣고 싶은 사람 마음이지. 아니 피자도 넣어도 되고 치킨도 넣어도 되고 넣고 싶은 거 다 넣어도 되고. 피자도 넣고 치킨도 넣어도 되고. 낙지. 아, 잠깐만. 낙지 아닌가? 어떻게 귀엽나? 왜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손 조심해야 돼. 어, 나 너무 무서웠어 순간. 쏠려 난 건가? 아, 쏠렸는데? 어우 다행이네. 다행이네. 손 괜찮아? 병원 가야 될까? 아니야 괜찮아.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많이 해본 것 같아. 아니 언니. 많이 해본 것 같아. 그 당근 좀 주세요. 당근도 채칼로 해야 되거든. 그거는 채칼 써야 돼. 당근이 썰기가 정말 어렵죠. 아이고. 손다칠 날 있어. 아이고. 불안하다. 엄청하다. 아이고. 어? 너무 짜잘해. 이거를 길게 늘어야 돼, 이렇게. 씹어놓은 거 같잖아. 결혼하려면은 요리를 잘 해야 되잖아. 어, 그치. 아니, 언니는 어떤 남자 좋아하는데? 나는 내가 진짜 나는 거짓말 없고 난 너무 착한 사람. 착하고 카톡을 내가 문자를 했을 때 1분 안에 답장 해줄 수 있는 사람. 1분 안에 답장 해줄 수 있는 사람. 아 그런 사람 많이 없어. 없나? 씻을 시도 씻을 수도 있고 영화를 한 편 볼 수도 있잖아. 아 씻을 수도 문자 해줄 수 있잖아. 오? 말도 안 돼. 나 지금 머리 감았어. 지금 린스했어. 어 진짜 싫어. 아니야? 피곤하다.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야. 뭔지 알지? 연애가 안 되나? 아니 하고 하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오면 오는가 보다.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멋있다. 아 언니 그럼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그거 언니 형부는 문자를 보내면 얼마 만에 있다가 답이 와? 1분 안에 와. 1분 안에 와. 봐. 봐. 진짜로? 아유. 우리 기가 막히네. 부럽다잉. 그니까 언니는 항상 보면 신혼 같아. 그니까 14년 삶은 진짜 많이 산 건데, 그치? 이제 그만 살 때 된 거 같은데. 나 양파 썰 때 기분 좋아. 양파 쏙쏙 잘 썰릴 때. 말이 없어진다는 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언니 고구마 하나 줘봐봐. 고구마 생고구마지? 맛있지? 맛있어? 이거를 맛이 되게 달다. 맛있지? 채인이 뭐 좋아해? 먹는 거? 햄버거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그냥 다 좋아하는데? 먹어도? 진짜 잘 먹어, 채 언니. 이 언니 샵에서 맨날 빵 먹고 있어. 아, 진짜?
나 좀 많이 먹지. 언니 공깃밥 제일 많이 먹은 게 몇 공기야? 또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잖아 너 지금.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마.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공깃밥 제일 많이 먹었어 몇 공기? 한 그릇 반이나 먹었겠지. 아니야 나 근데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먹었어. 아 진짜? 햄버거 먹어도 두 개씩 먹고 라면 두 개씩 끓여 먹고 진짜? 햄버거 일곱 개. 7개야. 그것도 이렇게 눌러갖고 눌러갖고 7개. 두 개는 그냥 웃어볼지. 공깃밥 7개. 진짜? 아니 반찬 안 먹어 반찬? 반찬 먹어. 야 내가 뭐 동물이냐 밥만 먹게? 내가 똥 깨냐? 밥만 먹게? 반찬 먹지. 아 웃어서 왜 그래. 반찬 먹지. 내 눈을 보고 얘기하라. 딴 데 보지 말고. 너무 눈을 크게 뜨니까 무서웠어. 됐어. 언니 살 쪄본 적 있어? 나 살 찌지. 그러면 최대 몇 킬로까지 쪄봤어? 살 쪘을 때? 에이 쪄봐야 얼마 안 찔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 포함? 빼고. 임신 포함. 포함? 어. 68kg. 뭐? 임신했을 때? 아니 그럼 임신 안 했을 때는? 임신 안 했을 때? 56? 어? 오와. 56이 최대라고요? 응. 아이고. 나 꿈의 몸무게다 진짜. 이분은 야 조용하라고. 너는 책 옆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언제 이거 시끄러. 이분 별명이 얘네 108욕이었어. 왜 언제 놀리냐. 108을 찍고 아니, 내가 와 언니 108. 아, 사람들이 진짜 인지한다고 너. 진짜야. 증거 갖고 왔다. 그 증거 어디서? 어머. 근데 108 맞아? 아 싸우지 마. 안 싸워. 우리 싸운 거 아니야. 전라도에서 이런 거. 108 맞아 근데. 전라도에서 이거 싸운 거 아니래. 어. 108 맞잖아. 108 맞잖아. 네 물을 다 모았고 입에 넣어본다 너. 아무도 없었다는지 저렇게 써네요. 우리 일상이에요. 어 진짜요? 야 이거 정말 양이 장난 아닌데? 와. 너무 힘들었겠다 진짜. 어우. 허리가 아프다. 야 근데 무가 많아서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럴까? 우리 이제 뭐 하면 되지? 마늘 들고 오세요. 네. 언니 이거 해야 되거든? 무슨? 자 이거 뭐야? 오? 이걸 다 100% 다 넣었어? 응? 포리 저렇게 육수를 내야 맛있어요.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 생멸치전 넣어야 돼. 좋은 것만 다 들어가네. 아니 아무 맛이 있을 수가 없잖아. 새국자. 오. 오. 아, 됐어요. 아주 맞아. 됐어. 오케이. 됐어. 현재 어째? 이거 부숴야지. 이따가.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전라도는 언니 젓갈이 많이 들어가. 꽃갈 먼저 안 넣어? 아니야. 참젓! 참젓.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비법. 고춧가루는 어떻게 해요? 콸콸콸! 고춧가루가 콸콸콸! 저쪽 하고 지금. 이거 다 들어가야 돼. 됐어. 비벼! 비벼진 거 같은데? 어. 자, 소스에다가. 오케이. 자, 이제 간을 한번 볼게요. 예스. 라스트. 아, 딱 좋아! 오. 딱 좋아. 너무 맛있다. 왔나봐 맛이 왔나봐. 그렇지. 맛있지? 맛있지? 채영아 아. 지금 하나 먹어봐. 맛있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어머나. 역시. 어머나. 역시 나의. 아이고 진영아, 아이고 진영아. 우리 이제 먹고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한 공기 갖고 딱 셋이 하면 안 하자. 그만. 하얀 밥에다가. 아유. 예스. 숟가락 안 갖고 간다. 자,
한 공기. 아, 큰 한 공기 약간. 네. 아, 끝나다. 이거 약간 초밥처럼. 그렇지. 이렇게 가지고. 아, 그렇게? 아. 맛있겠다. 맛있어? 죽지, 죽지. 사람이 저건 뭐죠? 저거 김치 버거인데요, 김치 버거. 위 아래로 김치를 올려가지고, 그거 지금 햄버거처럼 먹어요. 양념 많이 넣었다. 야. 근데 진짜 잘했다. 진짜 맛있는데? 맛있지. 내가 이거 가져간 거 내가 담아야겠다. 와, 이거 진짜. 어머나. 아이고, 고기에 싸먹고 싶다. 아. 고기? 고기 해줄까? 어. 해줄까? 어. 할 줄 알아? 수유? 완전 잘하지. 진짜? 해줘? 어. 어이구. 오. 어머나. 어이구. 많이 해본 솜씨 같은데. 어, 커피까지. 내가 좀 싸는 건 잘 못해서. 우와! 와우. 배고프지? 김채영표. 난리 났다. 이거 보쌈. 하는 시간에 막 그 보쌈집 주문 배달 난리 나겠는데요? 기가 막히지? 이거 딱 그 딱. 김치가 있으니까 그냥 비빕시다. 진우야 또 이런 거 잘하지, 비비는 거. 예스. 맛있게 해봐. 오, 고소해. 참기름 냄새. 먹자. 지금 이미 숟가락 들고 있잖아. 지금. 숟가락, 숟가락 나 숟가락.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나도. 말아 먹어야지. 5대 5로 이렇게. 알지? 말아 먹어야지. 수입이랑 다 들어가지마. 배고파. 채영씨도 잘 먹네요. 아이고, 진짜 맛있어. 먹네. 잘하네. 곱쌈집에서 알바했었어? 갑자기 자신감 상승.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었네. 이거는 곱쌈 먹을 때는 아니, 어떻게 먹으면 제일 맛있는 밥 넣고 채영아, 언니 밥 좀만 줘봐. 야, 또 밥, 이거 김치 먹고 또 들어가요. 저게 입에 들어가요? 싸서. 와. 아, 잘 먹어. 이거 미쳤다, 그냥. 이거 미쳤다 봐야지? 너무 맛있다. 달라도 맛있게 보이네. 아유. 보쌈 미쳤다, 진짜. 아, 보쌈 진짜 잘하네. 해줄까? 또 와서? 응. 근데 진짜 맛있어. 내년에는 언니 집 가서 하자, 진짜. 그래. 다 내년에 백포기? 백포기 하려면 한 20명 있어야 돼.